우리 한국 축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빠른 공격 전개나 체격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사실 뭐 아시아권에서는 압도적이고 하지만 좀 더 세계적인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속도나 체력과 정신 이외에 조금 더 능동적인 공격 축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경까지는 가야 된다. 한국 축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단순한 공격 전개였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기다렸다 상대의 실수에 의한 득점을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인 공격 전개를 토대로 해서 경기를 지배하고 승리를 추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틀에서의 철학을 제시했던 거죠. 안녕하십니까.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김팡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의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독들이 나는 현대 축구 트렌드를 추구하고 당신이 요구하는 축구에 부합하다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게임 모델이나 훈련 모델을 좀 제시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잘 준비된 감독들이 몇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상당히 좋은 후보라고 생각이 됐고 제가 느끼기에는 감독이 상당히 체계적이었어요. 자기의 축구 철학이 정립이 되어 있었고 그 철학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만의 게임 모델이 잘 정립이 되어 있었고 그 게임 모델을 이뤄내기 위한 자기 훈련 모델까지도 잘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축구에 대한 색깔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치했다고 보였기 때문에 포르투갈 대표팀부터 인상 깊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많이 팠는데 능동적인 축구를 통한 승리를 추구하는 우리 철학하고 상당히 부합이 됐다는 그런 부분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빙이 될 때는 주 임무는 대표팀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고 퇴임하고 재계약을 주도하는 큰 틀에서 대표팀의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자리인데요. 많은 실력 있는 지도자들이 경쟁 구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기준을 만들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력과 이런 라이센스와 이런 결과를 낸 사람들이어야 된다. 여러 가지 기준을 잘 만들고 그 기준 안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쟁을 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가고 누구에게 우리가 과정을 얘기해도 정말로 거리낌이 없는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가졌고 기술위원장이 된다면 선수 성장 파스웨이라고 그럽니다. 엘리트 선수들이 각 연령에 맞는 훈련과 경기를 토대로 해서 훌륭한 대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구조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은 세계 연령대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뽑혀 나오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재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은 잠재력을 가진 늦은 성장 선수들까지도 관리해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좋은 선수로 성장시킨다 그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지난 3년간 대표 팀을 육성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적들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세 월드컵에서 우리가 8강까지 갔었고요. 20세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결승전에 올랐지 않습니까? 23세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시작으로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23세 AFC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좋은 방향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할 만한 대표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거의 7년 정도를 홍콩 대표팀 감독을 했어요. 홍콩 역사상 가장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왔었고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전무께서 기술위원장 거기에 대한 적임자를 찾고 있는데 당신한테 연락이 갈 것이다 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사실 이제 감독 선임위원장, 기술위원장 축구 감독들이 향후에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꿈들이에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아직은 또 현장에서 더 큰 성취를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해놓았지만은 계속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적임자입니다 하고 나를 어필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몸은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내 마음은 계속 거기에 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끌고 나가면은 이것을 바라보는 프로 리그라든지 아니면은 낮은 연령에서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선수들이 저만큼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모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대표팀의 철학이나 모습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선수들과 호흡하고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하는 것이 감독 자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큰 그림입니다. 전체적인 큰 전략 안에 감독은 이제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원 스태프들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감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또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되고 각 파트마다 임무와 책임, 권한을 다 주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고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수가 나를 만나고 어떤 코치들이 나를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그 장소가 다시 현장이 되든 축구 행정을 하는 그곳이 되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에서의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그런 경험이나 해외에서 프로팀 감독으로서의 그런 경험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 국가대표 전력 강화 위원장이 돼서 대한축구협회에서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축구가 내게 준 선물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닷컴스에서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인터뷰 하기 전에 인터뷰 하셨던 분들의 인터뷰들을 좀 봤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잘 표현해 주셨고 이 길을 걷겠다는 사람들에게 또 방향이나 또 용기를 또 주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